부분을 알파베타를 할 때 세 점 알파베타 베타 알파 1,5를 지났는데요. 2차 함수 구하를. 이거의 특징이. 알파베타와 베타 어디? y는 x의 대칭이잖아.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y는 x의 대칭. 여기서만 되겠지? 대칭해봐야 갈 데가 없으니까. 대충 y는 x가 나도 모르는 대충 그린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우연히 이 점이 알파 베타면 얘가 베타 콤마 알파 되고 1,5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형식상 한번 1,5로 한번 적어봤고요. 이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2차 함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. y는 x고 그러면 여기 수직이 있다. 그건 됐죠. 그 다음 어떻게 접근할까? 근거가 계속한 게 일단 형식상 거의 다 적어놔요. 이건 안 적는 사람은 없을 거고 이건 다 전제.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를 이제 모양은 이 방정식 있잖아요. 이 방정식이 뭐로 둔대?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. 그러면 중점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서 이게 알파 베타 베타 알파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분명한 거잖아. 그러니까 얘를 이제 fx라고 하는 2차 함수에다가 요거를 빼요. 이거의 두 번이 뭔데? 따라서 f의 x 빼기 더하기 x 빼기 k는 m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는 m의 이래 주는 센스는 이거 근이 위이니까 따라서 이제 뭐라 다 됐죠? 근데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fx는 m x제곱 빼기 5x 플러스 5 빼기 x 플러스 k 그렇지 얘가 여기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콤마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야. 이게 5니까 2분의 5 콤마 2분의 5 지나. 근데 이거 갖고 아 쏘리 옛날에 프리가 이래가 K 먼저 구한 후에 했구나. 그러니까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5는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K. K는 5. K에 5 놓고 하나 안 쓴 게 이제 1,5를 대입. 1,5 대입하면 5는 1 넣으니까니 m. 자, 1 넣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. m은 1. 그래서 fx는 1 넣으니까요. 이게 x 더하기 5니까. 이렇게 보이지는 마. 대자 이렇게 풀면은
될 것 같고요. 근데 지금 보면 이거 답지를 좀 다르게 푼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 풀이 안 보죠. 최악은 AX 뭐 넣어가지고 엘리브에서 두 개 넣고 빼서 알파 빼기 베타 빼면 알파 빼기 베타로 묶어 내가 날리고 식 나오고 뭐 맞지? 제일 싫어하는 풀이. 그러니까 이 특징은 그냥 딴 게 아니고 어디서 간다고 이걸로 가. 요놈을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야. 알파 콤마 베타, 베타 콤마 알파니까. 그거는 y는 y는 x의 대칭이네. 그럼 이렇게 된 직선을 한번 상상할까? 뭐 해결해 줘.